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수속성 네 번째 유니크 영웅으로 지원가 용사교 교주 베로니카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수속성 덱은 탱커 마리나, 원거리 딜러 가람, 비앙카, 지원가 베로니카까지 탱드릴 유니크 속성 덱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주무기는 스태프, 파티 버프는 기술 피해량 버프로 다소 호불호가 있는 파티 버프로 나왔네요. 미아 같은 전문 힐러의 포지션보다는 버퍼 겸 보조 딜러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일반 공격 대신관의 권능 중 징벌은 신속력을 방출하여 중거리 적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입니다. 관통 공격이란 장점이 있고 단차 공격은 되지 않습니다. 공격 속도가 다소 느리고 투사체 발사 방식이라 아레나에서 명중률이 다소 걱정되는데 3타 발동이 빠르고 타격 범위도 보기보다 넓은 편이라 3타를 노린 플레이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추가 스킬 용사의 축복으로 주변 파티원의 치명타 배율을 4초 동안 100%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용 무기 메시아는 치명타 확률, 기술 피해량, 무기 기술 충전 속도, 체력 등의 스탯이 높게 붙는 편인데요. 착용 효과로 용사의 축복에 무려 150%의 피해량이 추가되고 파티원의 체력을 15%나 회복시키는 추가 효과가 부여됩니다. 자신 주변으로 광역 피해를 주고 발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무기 스킬, 연계기 수준의 피해량과 회복량인 만큼, 즉 전용 무기를 장착할 경우 힐과 딜이 상당량 보완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무기 스킬 디바인 스티그마는 대상과 대상 주변의 적들에게 각인을 새겨 일정 시간 뒤에 폭발하며 추가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각인 시부터 점진적으로 피해를 주어 총 280%의 큰 피해를 줍니다. 일단 발동하면 범인의 적에게 확정적으로 각인되는 100% 명중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연계기 용기의 빛은 초당 공격력의 180%만큼 피해를 주고 파티 전원의 치명타 확률과 공격력을 5초 동안 30% 증가시킵니다. 용기의 빛과 용사의 축복의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성 개방 특수 능력 신속력 충전은 자신의 무기 기술 충전 속도 증가량의 50%만큼 적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는 스킬입니다. 전용 무기의 무기 기술 충전 속도가 최대 20%까지, 악세사리로 10% 이상을, 파티 버프 등으로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세팅에 따라 본인의 딜량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동료로 출전하더라도 다른 지원가와는 세팅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평타를 포함한 모든 공격 방식이 중거리 특화라 상대와의 거리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